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프리티 고은님들, 저희 집 다육이들, 와, 오래간만에 보시죠? 네, 오래간만에 보셔도 역시 우리 아이들은요, 조금 색감이 빠졌을 뿐이지, 뭐, 변한 건 별로 없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웃자라지도 않고, 네, 조금씩 모습은 변했어도, 예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하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힘을 받았답니다. 이제 오랫동안 겨울잠을 잤잖아요. 12월부터 네, 1월 2월까지 거의 겨울잠을 잤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거의 제가 만지질 않았어요. 2월까지. 조금 이제 물고픈 아이들은 물을 2월 말쯤에 물을 조금씩 줬어요. 여기 위에 아이들은 거의 물을 먹은 아이들이에요. 물을 이게 이제 오랫동안 여러 다육이들을 많은 다육이들을 물을 안 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엄청 많잖아요. 뭐 거의 뭐 저희 집에 뭐한 300개, 200~300개 이상씩 되기 때문에 또 옥탑방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물, 이제 간접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간접식물들은, 제가 이제 수시로 주긴 했어요. 요거.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호야, 뭐, 그리고 또 저쪽에도 지금 간접식물이 많은데, 요런 간접식물들 있죠. 금전수라든지, 요런, 네, 요런 것들. 고무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수시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줬는데 요 우리 다육이들 예쁜 다육이들은요 그냥 무조건 물을 아주 아예 안 줬어요. 그랬더니 거의 옷자락도 없었고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성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금씩 자라긴 했어도 이렇게 햇빛 보는 방향으로 많이 얼굴을 돌렸고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얼굴들을. 조금 여기 밑에는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갖고 퍼랭이로 많이 번였어요. 퍼랭이들로 8000대 철학. 라울. 네, 요거는 창제 SP고요. 요거는 비치풀이대는 조금 웃자람이 좀 심한 아이라 그런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뭐 물도 안 주고. 햇빛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뭐 햇빛은 여기 이제 간접 햇빛으로 여기 이제 베란다 햇빛 들어오는 쪽이니까 햇빛을 보긴 봤어도 여기 이제 밑에 있어갖고 조금 사랑을 좀덜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것도 조금 약간 웃자랐고요. 상아 스페셜이고요. 이게 런요니, 비치프리데 요거 두 개는 조금 웃자랐어요. 웃자란 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의 그대로 있는데. 조금 웃자람이 심한 애들은 요런 거 이제 잎이 좀 넓은 애들 다른 것들은 거의 웃자라지 않았어요. 릴리 패드 네, 이거 러우 철아 우주목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협찬받은 아이들이에요. 원종 방울복랑금 호피 복랑금 네 방울복랑금 요거는 이제 좀 말라 있을 때 물을 조금 줬을 뿐이고 거의 여기 햇빛, 창가 쪽 햇빛, 여기서 좀 많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대로 거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주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여기는 또 하나하나 주면 여기 탁자가 상할 수도 있고, 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래갖고요. 제가 한꺼번에 물을 줬어요. 한꺼번에 물을, 주는 모습을, 먼지도 여기 거실에서, 은근히 먼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먼지도 많이 묻었을 테고 또 물도 못 먹어서 약간 하엽도 저기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봄날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촉촉하게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은 2월 말에 좀 한꺼번에 화장실에 요 아이들을 다 몰아다가요. 물을 샤워를 싹 시켜줬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뭐 물을 조금씩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샤워를 시켜도 요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하고 뭐 옷자라지도 않고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이건 소인재 금이고요.
이거는 골드라벨 쳐라. 네. 이건 창이죠? 창 멀게인. 이거는 창 오렌지 에보니. 예. 이거는 창 홍상 비스트. 이렇게 이제 이건 러운데 이거는 색감이 아주 빠져버렸죠? 이제 햇빛에 있었는데도 겨울에는 확실히 물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라울. 네, 이건 펜지고요. 요것도 이제 레몬 로즈인데 이것도 약간 옷자람이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도 옷자람이 좀 있네요. 방울복랑도 조금씩 요 아이들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화장실에서 물 샤워 싹 시키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영상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물 일부를 주고, 또 일부 그 탁자 위에 있던 것들은 아직 주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렇게 화장실에 한꺼번에 갖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또 일일이 하나하나씩 주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탁자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굉장히 간단해요. 화장실에 몽땅 갖다 모아놓고, 저는 이제 또 그동안에 거실에 있었어도 먼지도 위에 잎이 쌓이고 해서 샤워를 한번 싹 시켜줍니다. 봄 나들이를 위해서 샤워를 한번 싹 시켜줘요. 샤워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 청소 겸 이제 봄에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이제 아이들이 겨울잠을 자느라고 지금 한 1월, 2월 거의 물을 못 먹었거든요. 12월 초에 물 먹고 거의 막 두세 달 정도 물을 못 먹어서 아이들이 이제 뭐 거의 뭐 정지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물을 주면 먼지도 싹 씻기고, 네, 물도 또 흠뻑 먹어줘서 아이들이 또 봄에 이렇게 또 싱그럽게 좀 이제 물을 한 일주일 정도 뺀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거리대에다가 노숙을 시켜가지고 햇빛을 좀 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늘 3월 초에 비가 와서 그동안 제가 물을 못준 아이들께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 한번 싹 시킨 아이들은 요 아이들, 또 여기 위에 있는, 네, 요거 노마, 요거는 뭐죠? 아, 이름도 까먹었네. 그동안에 자주 영상을 못 찍어갖고 이름을 좀 까먹은 것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 아, 까먹었었는데 방금 생각이 났네요. 깃잎적성. 네, 깃잎적성도 안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아주 상큼하게 나오고 있네요. 봄에 새싹을 알리듯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라오이. 아, 라오이는 정말 예쁘게 꽃을 피워줬답니다. 겨울 동안에. 이제 이게 활짝 피면 너무 예쁘겠죠? 꽃대는 아직 잘라줄 생각은 없고요. 좀더 활짝 꽃이 피고 나서 꽃대를 잘라줄 생각이에요. 꽃대를 안 잘라줘도 뭐 그렇게 모습이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라오이는 진짜 성장이 굉장히 겨울 동안에도 많이 된것 같아요. 이게 동영 다육이인 듯 합니다. 왜냐면 이게 화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화분을 지금 넘어서 완전히 화분을 덮었어요. 어떤 화분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죠. 성장을 많이 해줬어요. 라오이. 네. 요거는 철화인데, 이게 무슨 철화더라? 네. 철화인데 너무 예쁘죠? 제가 이제 화엽을 좀 띄워줬거든요. 요즘에. 근데 지금 제가 화엽이 있는 아이들은 웬만큼 정리를 거의 다 해줬는데, 화엽 정리를 지금 못 해준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이런 아이들, 네, 여기 화엽이 좀 많죠? 예, 레몬 로즈, 네, 이거는 펜지. 화엽이 좀 있는 애들은 봄에는 화엽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물을 촉촉하게, 물을 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물을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화엽 정리. 화엽 정리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에서 물을 흠뻑 샤워를 시켜주셔도 되고, 그냥 살살 조금씩 주셔도 되고요, 물은.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날이면, 네, 오늘 물을 좀 주려고 이렇게 내놨어요. 네, 호빗땅인 방인. 이거는, 네, 염자예요, 염자. 이거는 크로커다일. 이거는 익스펙트리아 철아. 네, 이거는 프리티. 프리티고요. 이거는 야급세니큼 너무 잘 자랐죠. 겨울인데 너무 잘 자랐어요. 이거는 나나 후쿠미니. 네. 나나 후쿠미도 이제 조금 사약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질 않아가지고 요즘에 하얗 정리를 다 안 해줬는데 몇 개만 해주고 안 해줬거든요. 이제 하얗 정리 해줄 아이들 뭐 이런 거 좀 하얗 정리가 좀 많이 하얗이 져 있죠? 네, 이런 거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이제 저녁 때는 요 아이들 들여놔야 되겠죠. 아직 저녁 때는 영하로 내려갈 때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촉촉하게 빗물을 좀 아이들 옥탑방에서 거의 물을 못 먹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비를 촉촉하게 적셔주고요. 봄비를.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또 비가 끝이면 햇볕이 쫙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햇볕을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 베란다 거리대나 아니면 뭐 옥상에서도 햇빛을 볼 때는요. 하루에 처음에는 뭐 1시간, 두 번째 날은 뭐 2시간, 세 번째 날은 뭐 3시간 이런 식으로요. 햇빛을 적당히 네, 적응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 구경은 요쯤에서 끝나고요. 이 아이들도 거의 제가 이제 이렇게 햇빛 구경도 조금 여기는 이제 햇빛이 좀 간접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햇빛을 조금씩 봐서 그런지 그래도 그렇게 윗자라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건 앙팡금이고요. 앙팡금도 이제 금빛을 조금 잃었지만 또 이제 햇빛을 보면서 적응시켜 나가면 더욱더 또 예쁜 아이들로 변하겠죠. 판타지아는 하나가 좀 가운데 있던 잎이 좀 말라 죽어갖고 이렇게 두 개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이거 이꾸지도 해줬답니다. 분갈이는 제가 지금 아직은 많이는 못 해줬는데요. 앞으로 또 분갈이를 하나하나 또몇 년씩 키운 거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죠. 이것도 다시 제가 분갈이 해줬어요. 앙팡금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작년에 퍼플 딜라이트고 요거는 이제 뉴에네 진주. 요런 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올해는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요것도 이제 작년에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캐시미어인데 작년에 제가 요거 그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소주하고 치약으로 아주 소독을 단단히 해줬더니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살 이제 이렇게 잎도 나오고 아주 예쁘게 적응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깍지벌레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어요. 네, 꽃기린. 이거는 이제 염자인데 꽃피는 염자가 좀 꽃을 잘 안 피고 있네요. 근데 튼실하게 잘은 잘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다 이런 거는 이제 분갈이 해준 지 1년 된 것들은 분갈이 해줄 필요가 없고요. 좀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한 2, 3년 된 것들. 네. 2, 3년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황홀한 연꽃. 요거는 오렌지 멀로. 요거는 이제 햇빛을 못 봐서 지금 조금 그런데요. 이건 복숭아 미인. 네. 요거 그리고 아직 이거는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영상 찍고 나서 지금 제1 베란다에 내놓은 아이들 말고 그리고 또 제2 베란다에다가 요 아이들 좀 오늘 그 비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여기 탁자에서도. 이거는 캐롤. 네, 이거는 보톡스 립스틱. 신발 안에서 이제 하얗 정리도 못 해주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물을 안 먹고 있었어요. 거의 그냥 여기서 그냥 거의 그냥
겨울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봄비를 먹이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잠에서 살살 깨워서 이제 비도 맞고 화엽 정리도 하고 또 분갈이 좀 오래된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은 분갈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잠에서 깨워줘야 되겠죠? 헤르메스. 이 아이들 다 지금 물을 여기 밑에 아이들은 아직 물을 못 줬어요, 제가. 이제 물을 주고 나서 또 예쁜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봄에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이제 물을 좀 흠뻑 주셔도 됩니다. 물을 샤워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봄비에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봄비를 맞아주셔도 되고 살살살 위에서 이제 물을 주셔도 되고 첫 번째 물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화엽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화엽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펜지 화엽이 많이 있죠? 이런 화엽 정리 해주시고 네, 세 번째는 좀 분갈이 한지한 2년, 3년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한지 오래됐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줍니다. 봄에 분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그래서 이제 저도 분갈이 해줄 아이들은, 분갈이 해줄, 요 아이들은 다 지금 이제 1년씩밖에 안 돼가지고, 분갈이 할 필요 같고요. 좀요 밑에 물안준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분갈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한 3년 이상씩 다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네, 햇빛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햇빛 적응은 처음부터 막 3, 4시간씩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바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베란다, 여기, 요런 베란다, 이런 데다가 이제 햇빛 적응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차차. 그리고 이제 거리대에서 해주실 때는 봄이나 가을처럼 막 4시간 이상씩 해주시면 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니까요. 차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햇빛 적응시키기 네 번째까지. 3월을 맞아서 봄맞이. 또 오늘은 3월 초에 봄비도 촉촉히 오고, 네, 아이들 봄비도 맞춰주고요. 네, 3월을 맞아서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자란 모습을 또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원종 방울복랑, 페리도트 마디바, 온슬로우 금. 게을러가지고 다육이를 많이 구입을 못했는데, 이제 또 앞으로는 예쁜 다육이들도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키우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네, 요거는 네, 아모르 파티. 네, 핑크 샴페인. 루돌프. 철화예요, 요거는. 론 에반스 철화. 네, 소인제 금. 연봉. 게마오. 샤넬 로즈, 흑장미. 네, 이렇게. 네, 요거는, 샐러드볼 쳐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저희 집 아이들 예쁘게 물을 먹은 모습, 또 화엽 정리한 모습, 또 비를 맞는 모습, 또 햇빛을 적응해야 되는 모습, 그리고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여러분도 이제 봄을 맞아서, 3월 봄을 맞아서,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봄에 해줘야 할 일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을 맞아서 다육이들한테 해줘야 할 뭐,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